자, 세금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사업자 등록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은 어떤 거죠?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 네.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네.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.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소지가 아닌 자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필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 신청서, 임대차 계약서, 그리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증이 추가로 필요가 합니다. 좀 유의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? 그 사업자 등록을 처음 낼 때 유의사항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첫 번째가 다운 계약서입니다. 임대차 계약이 필수라고 했는데 피치 못하게 다운 계약서를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럴 경우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다운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. 실제 계약서는 잘 보관하고 계셔야 되고 실제 월세에 대한 금융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동업입니다. 동업을 할 때는 반드시 동업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동업계약서에는 지분이 들어갑니다. 그 지분 비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요.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동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은 반드시 깨진다는 겁니다. 10년, 20년 가는 동업은 없습니다. 동업을 깰 때 어떻게 깰 건지를 시작할 때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. 동업이 깨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저하고 허준 씨랑 1억씩 투자해서 식당을 했습니다. 네. 이게 깨지는 방법, 첫 번째 방법은 이걸 제3자한테 판매하는 겁니다. 매각하는 경우에는 아주 쉽습니다. 매각 대금에 각각 지분대로 나눠가지면 됩니다. 그런데 네. 문제는 동업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한 사람이 나갈 때. 그렇죠. 그런 경우에 1억씩 투자했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허준 씨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1억을 줘야 됩니까? 아니면 돈을 받아야 됩니까? 1억을 줘야죠. 1억 투자한 사람이 나가니까.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이 동업이 깨졌냐면 사업이 너무 안 돼요. 그래서 보증금도 월세한테 다 까였고 직원들 인건비도 6개월치 밀렸고 그리고 재료비도 밀렸습니다. 돈을 줘야 될까요? 안 줘야죠. 줄 게 없죠. 아니죠.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죠. 아, 그 밀린 그 돈들의 절반을 내고 나가야 된다고요? 그렇죠.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동업을 시작할 때는 이 동업을 나중에 깰 때 어떻게 깰 건지 요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놓는 게 역지사지 신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 동업은 언젠간 깨진답니다. 지금 같이 동업하고 계신 분들 그래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써놓는 게 좋답니다. 예, 그 사업자 등록 중에 보면 업태와 종목이 있습니다. 업태라고 하는 것은 대분류고 종목이라는 것은 소분류입니다. 기존에 하는 사업 외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면 됩니다. 이 업태와 종목을 추가할 때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변경되진 않습니다.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 업무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. 또한 그 면세에서 일반과세 또는 일반과세에서 면세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변화가 변경됩니다. 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.